출출해서 참으로 저녁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고기를, 목살과 삼겹살을 성기가 굽기 시작합니다. 저 앞쪽은 햇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성기가 이쪽으로 그늘에다가 쳤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일밥 사주신다는 말씀에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이 싹 가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쓰던 모자는 어디가, 번거지는 어디가, 이 옥상에서 쓰던 완전 다 낡은, 그래도 번거지가 있어가지고 스키백에서 꺼내서 씁니다. 이거 제 번거지 보실랍니까? 굉장히 처량합니다. 이 햇빛에 다 녹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저는 생일이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졸업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윽고 식당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가 선물로 만원을 내고 둥근 접시에 맛있는 밥과 반찬을 잔뜩. 저기요, 다음에 천안 와. 네. 내가 고기 아주 원없이 구워줄게. 형님 너는 알지? 내가 고기 얼마나 구는지. 진짜 12년간 쉴 틈도 없이 고기를 구웠다 진짜. 지금까지 구운 거 소 한 두 마리 됐죠?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리 밝은 거야? 생일이라고 무슨 말을 더 좋아하네. 그럼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유튜브에다 망중한 짓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도 안 궁금해져요. 네. 그런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또 시비를 걸었답니다. 예, 그만 좀 정적대라 듣는 사람들. 야, 이제 팔이 아파요. 2분 30초. 우리가 스키를 타러 나가면 3분 한 30초에서 4분 한 30초 요 정도의 한 코스를 타죠. 1분을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스키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듭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 또 찍을게요. 바이바이.